네,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 수업의 기말 프로젝트로 현재 파이썬을 이용한 딥러닝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옵티마이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러닝 레이트까지 했죠. 이제 저희가 경사항법을 저번에 진행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울기와 손실함수에 대한 이제 손실함수의 전역해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진행할까 해서 그런 것을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써 있는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거예요. 경사항법들의 종류예요. 그래서 GD 모든 데이터들을 그레디언트, 데스켄트, 이거는 스토체스틱 그레디언트, 데스켄트, 이건 모멘텀, 뭐 내려갈수록 관성을 준다, 뭐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하기엔 좀 쉽지 않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가 사용할 거는 아담이란 옵티마이저입니다. 그냥 이러한 것들 있지만 제가 써본 거는 아다 델타랑 아담 SGD 뿐이에요. 저도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아다 델타라는 것은 저는 이제 OCR 그 전에 말씀을 또 OCR 그 모델링을 할 때 저 아다 델타를 사용해서 저는 옵티마이저 저거 설정했더니 성능이 더 아담보다 좋게 나왔고요. 이 SGD는 우리가 뭐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엄청 큰 모델들이 있어요. 이제 큰 모델이라 하면 뭐 엄청 많은 이미지로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모델을 학습시켜 놓은 프리트레인, 사전 학습된 모델을, 예를 들어 뭐 이미지를 엄청 많이 넣어서 막 학습시켜 놓은 모델을 저희가 뭐 개고양이 분류에 쓰겠다 해서 갖고 와서 전이학습을 진행할 때 보통 옵티마이저를 SGD라는 걸 사용해서 합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보통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아담이에요. 그냥 성능도 좋고 성능이 가장 그냥 무난하게 잘 나오는 옵티마이저라고 알려져 있어서 저희 실습에도 이번에 아담이라는 걸 사용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접 경사항법을 구현하려면 미분을 해줘야 돼요. 저희는 이제 텐서들을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미분을 다 하긴 쉽지가 않죠. 함수에 대해서 그 되게 복잡한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정말 로그 들어가 있고 막 굉장히 식이 복잡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분 계산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파이토치에서는 그럼 미분 계산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제 실습 파일도 한번 가볼게요. 꽂네. 네. 자, 우리가 제가 한번 5.0이라는 값을 한번 텐서를 그냥 하나 값을 가리는 1 곱하기 1 텐서를 만들어 볼게요.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requires grad를 true로 해준다면 이제 미분 계산을 자동으로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b는 a는 밸류의 세제곱. 이제 스타 두 개를 붙이면은 제곱이란 말이에요. 세제곱, 네제곱 쓸수 있죠. B는 3a 플러스 15.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합성함수를 만들어서 만들어왔어요. 제가 직접 써놓은 거거든요. B는 밸류의 세제곱 플러스 15. B 프라임은 3, 9 밸류 제곱. 그래서 5를 넣어보면은 25 곱하기 9에서 225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로 맞는지 한번 B를 넣어보고, 아이고. B를 넣어보고, B 백월드. 이게 미분 계산을 진행해 주는 거예요. 역전파라고 하지만 결국 미분 계산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면은, value grad. 보시면 225 동일하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미분 계산을 해준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auto gradient까지 했고요. 저희는 이제 한번 진짜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아마 두 개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아마 이 내용 솔직히 말하면 전 예전에 이제 케그레에 존재하는 이제 기계학습 프로젝트로도 진행했고요. 케그레에 존재하는 이제 크레딧 카드 이제 신용카드 이상 거래 탐지를 모델링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딥러닝 초보였고 했을 때 어떤 분한 분의 이제 데이콘이라는 데에서 열렸었는데요. 그 대회는 캐글에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데이콘에서 대회가 열렸던 대회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떠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코드 구조를 저도 모방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 구조를 약간 사용해서 계속 코딩을 하고 있어요. 딥러닝 만들 때. 근데 여러분들도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코드 구조를 따라하면서 제가 만든 코드를 긁어다가, 물론 최선이 아니겠죠. 저도 초보니까. 근데 이걸 가져다 쓰면서 여러분들을 구조 파악을 하고,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바꿔주시면은 아마도 나중에 엄청난 굉장한 AI 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드, 배치 사이즈, 러닝 레이트, 에폭이랑 정해줄 거예요.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드는 저희가 이제 랜덤 값을 고정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저렇게 보통 42라는 숫자를 설정을 많이 해요. 시드 값을. 그래서 저렇게 고정해주고, 배치 사이즈는 저희가 경사각법을 진행을 하죠. 그러면은 경사각법을, 근데 모든 데이터에 하면 모두 다 데이터 볼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굉장히 많은 컴퓨터 리소스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 작은 단위의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을 하고, 그 로스를 역전파를 진행시켜서 가중치를 경사각업을 통해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이 러닝 레이트는 아담에서는 보통 1E-3, 0.001로 보통 설정을 많이 해줘요. 근데 이것도 조정해주면 좋겠죠. 원래 러닝 레이트도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막 내려가면서 시간 지나면서 막 조정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까진 다뤄주지 않겠습니다. 간단한 실습이 목표니까요. 자, 첫 번째, 이 코드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셔주시면 편합니다. 설명해주시자면, 토치 디바이스, 파이토치에는, 이게 파이토치에 좀 어려운 이유가 GPU를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건 파이토치를 그런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GPU로 옮겨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라는 거는 이내 컴퓨터, 로컬 컴퓨터에 과연 CPU, GPU를 쓸수 있냐, 아니면 CPU를 설정해라. 그런 말입니다. 만약 이 말은 CUDA, GPU를 사용할 수 있으면은 GPU를 설정하고, 아니면 CPU를 설정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함수도 그냥 복붙해 주시면 솔직히 편해요. 랜덤 시드라는 거를 고정을 해주고요. 파이톤의 시드라는 것도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환경 변수. 그리고 numpy, np는 numpy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 numpy에서 랜덤 값도 이렇게 고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네 개는 그냥 일단은 외워주시면 편합니다. 이 벤치마크는 뭐 빠르게 더 연산할 수 있게 해주지만 재현성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이 디터미니스틱, 이것도 트루를 해주셔야 이제 무조건 정해지는, 어느 하나로 정해지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트루로 해주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디파인 해주시고 모든 시드를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린 저번에 했던 이제 캔서 데이터, 저번에 판다스와 사이클론 런던 포레스트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실습을 했을 때 이제 암 데이터를 그때 사용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의 데이터를 다시 또 불러올게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똑같죠. 다시 한번 리뷰하자면, 캔서 데이터라는 데이터를 그걸로 PD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 그 다음에 컬럼 캔서던 피처 네임, 그리고 PD 시리즈 캔서 타겟, 이거는 Y 타겟이죠. 어떤 걸로 예측할 건지 SY라고 해주고, SLR, 이건 그냥 저도 이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이라는 데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여기 사이트에 굉장히, 근데 저보다도 더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제 저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저기 내용을 참고하셔서 많이 또 공부를 하신다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Y는 클래스, X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클래스를 드랍, 날려버린 거예요. 클래스 열을 날려버린 거를 X로 설정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Xtrain, Xvalidation, Ytrain, Yvalidation, Train Test Spl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X는 데이터, Y는 타겟, 테스트 사이즈는 총 데이터의 20%, 셔플을 설정하실 것이고, 스트레티파이는 Y로 설정을 해서 Y의 라벨을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에 균일하게 분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시드,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시드, 이렇게 고정을 해주셔야 계속 하실 때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섞이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리셋 인덱스, 드랍 트루 다 각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 X트레인을 해주십니다. X 밸리데이션, Y 트레인, Y 밸리데이션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저번까지 했던 내용이라 살짝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
스케일러가 뭐냐? 제가 이렇게 여기다 글을 쓰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저희가 키는 180, 160, 170, 따다다다다. 몸무게. 아니, 발톱 크기라고 합시다. 2, 3, 3, 3.2, 1.5. 그러면 과연 모델은 180과 2.3을 동일한 가중치를 가져서 학습을 할까요? 아니에요. 저렇게 100단위, 1의 다리라고 이렇게 스케일이라고 가거든요. 스케일의 차이가 나게 되면은 우리의 모델이, 아쉽게도 모델은 키가 더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케일러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맥스 스케일러는 뭐냐? 키 중에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150이 있다고 하면은, 최댓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이것을 0과 1 사이로 구간, 스케일링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지만, 데이터의 구간을 0과 1 사이로만 정해주는 거죠. 180이 0, 1이 되겠고, 150이 0이 되겠죠. 이거는, 뭐, 0.3, 0.6, 0.9,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 스케일러 핏 트랜스폼이라고 하게 되면, X트레인을 스케일러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 핏은 뭐냐? 스케일러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폼은 변환시켜준다. 그리고 X밸리더션은 스케일러 트랜스폼. 이걸 왜 트랜스폼만 하냐? 그냥 밸리데이션에 핏하고 트랜스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스케일러는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잖아. 밸리데이션 분포에 대해서.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저희는 검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모델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러 핏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리케이지라고 하는 데이터 누출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모델 학습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 학습할 때는 무조건 트레인의 분포만 사용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 밸리데이션의 분포를 사용했으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러 적용할 때는 트레인에만 핏 트랜스폼을 하고, 밸리데이션과 테스트에는 트랜스폼만 적용을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X트레인 스케일링 쉐입을 봤더니 30, X밸리데이션 스케일링 3, 30, 114에 30, 455에 30 이렇게 나눠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인코더. 우리는 이제 저 베니진, 멜리경트 있죠. 저런 것을 모델이 학습할 수 있게 하려면 0과 1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이클론의 라벨 인코더라는 걸 이제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라벨이라고 해요. 우리는 또뭐 저기 있는 뭐 베니진, 멜리경트, 멜리그난트? 네. 그거를 0, 1로 바꿔주는 거예요. 만약에 개, 고양이, 사자 있다면 0, 1, 2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라벨 인코딩 한다고 해요, 저희는. 그래서 Y 트레인을 인코더 핏 트랜스폼 Y 트레인 하고 리쉐입 마이너스 왜 1차원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해주고, 리쉐입은 뭐냐? 우리가 모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X 발 밸리데이션 스케일링을 스케일링 리쉐입 마이너스 1은 뭐냐? 모든 데이터를 그냥 쭉 다하겠다는 거예요. 남은 2차원 하나라면은 모든 데이터를 쭉 피겠다는 거고, 두 개라는 거는 두 개나 세 개라는 거는 남은 인자 값을 그냥 다 써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만 15라고 하게 되면은 X 쉐입 아 제가 실행을 안 시켰네요. 그리고 리 쉐입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요. 한마디로 모양을 바꿔줄 때 유용히 쓰여요. 이런 거는 나중에 굉장히 응용하기 때문에 리쉐입이라는 함수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편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Y트레인 인코디드 이거를 실행시키고 Y트레인 인코디드를 했더니 이게 또로로로 이쁘게 인코딩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이 데이터셋.
데이터셋 뭐냐? 우리는 학습을 할때 데이터를 끌고 와요. 한 번씩 한 번씩. 배치 사이즈만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배치 사이즈 가져와서 학습시키고 배치 사이즈 가져와서 학습시키고 이걸 저희가 원하고 싶은 모양대로 불러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 때 우리는 데이터셋이라는 모듈을 상속한 다음에 마이 데이터셋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클래스를. 그래서 구조는 보통 이렇게 돼요. init, get item, len. len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길이를 써주시면 되고요. get item, 인덱스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겠죠. y, self, label, index.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에 있는 거를 불러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init을 먼저 봐야겠네요. 생성자죠. 이걸 생성할 때 origin x, origin y, self라고 해서 먼저 초기화를 해주고, 우린 들어온 x, y에 대해 우리는 파이토치에서는 입력값이 텐서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토치 텐서 셀프 오리진 y를 해줘서 라벨로 만들어주고 셀프 데이터 토치 텐서 셀프 오리진 x 디 타입 플롯 토치 플롯 이렇게 해서 텐서로 만들어줍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될게 데이터 타입을 플러스 31로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미분 계산할 때 오류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31로 해주되 나중에 또 오류가 나면 또 바꿔주시면 됩니다. 디 타입은. 그래서 이거 알아주시면 되고 get item 데이터의 인덱스 값 들어온 거를 인덱스 값 들어온 거를 인자로 받은 걸 넣어서 데이터 값을 셀프 x로 해주고 들어온 걸 y로 해준다 해서 리턴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언하는 방법은 트레인 데이터셋 마이 데이터셋을 먼저 만들어요. 이거에 대한 그 다음에 그럼 x 트레인 스케일링 y 트레인 인코디드라고 돼 있는 걸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를 이제 선언해야 돼요. 트레인 데이터셋을 넣어주고 첫 번째 데이터 마이 데이터셋은 이제 커스텀 데이터셋을 저희가 만들어 준 거고 이게 저희가 파이터치를 학습을 할때 로딩을 하기 위해선 트레인 로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데이터 로더라는 것을 여기 보시면 저도 util, torch.utils.data라는 걸한 다음에 데이터 로더 데이터셋 이렇게 임포트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쓰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하고 데이터셋 넣어주고 배치 사이즈 설정해주고 셔플 트루. 보통 트레인에는 셔플을 트루를 줍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학습에 반영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원래 의미가 없는 건데 학습에 약간 지장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통 트레인 데이터셋은 셔플을 트루로 합니다. 근데 만약 시계의 데이터라든가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는 셔플을 트루로 하면 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마이 데이터셋을 해준 다음에 x 벨 스케일링 y 밸리데이션 인코디드 그리고 밸리데이션 로더는 데이터 로더 벨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해주고 배치 사이즈 설정 셔플 false로 설정해 주면은 이제 트레인 로더와 밸리데이션 로더를 선언해 주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데이터셋 준비는 끝났어요. 그럼 이건 이터라는 걸로 반복해서 불러올 수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제가 실행해서 어떠한 값을 반환해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트레인 로더에 이터를 선언한 다음에 it으로 넣어줍니다. next it 하면은 뭐가 나오냐? 0번째 배치, 첫 번째 배, 0번째 배치가 나와요. 이게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27, 30이죠. 30이 쭈루룩 있어요. 0번째 배치, 32개. 그리고 첫 번째에는 아니, 첫 0번째 라벨이 나와요. 왜냐? 0번째 첫 번째니까 x, y. 그래서 쉐입을 보면은 32개 배치고 특성은 30개 갖고 있기 때문에 32 곱하기 30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샘플 1 쉐입을 하게 되면 32 정답은 32개 배치에 대해서는 32개의 정답이 한 개의 배치에 32개의 데이터가 있죠. 그러면 32개의 정답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각각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32개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다르죠. 이 다른 이유는 뭐냐? 셔플을 false, true를 했기 때문에 맨날 부를 때마다 다른 값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해주시면 이제 데이터는 우리가 다른 곳까지 하게 됐어요. 이제 진짜 우린 파이토치에서 이제 커스텀 데이터셋이라는 거를 형성하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진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아마 다음이 마지막 수업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모델링을 진행해보고 각각의 이제 함수들 설명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 수업에서
즉 수강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사이버공학과의 김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